근데 주제가 뭐예요? 골프를 쳤다가 이제 안 돼서 1년 쳤어요. 근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와, 너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레슨을 하면서 좀 빨리빨리 순서를 좀 정하는 방법 그걸 좀 알려드릴까요? 꿀팁이네요. 네. 이제 오랜만에 골프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주가 갑자기 라운딩이 잡혔어요. 네, 알려주셨는데. 네,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갑자기 그립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에서 기억 안 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쳐야 되지? 라는 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진짜 많아요. 내가 살아보자면 저 라운딩 힘들었는데 저 진짜 최대 1년 훈련 갔어요. 1년 30살. 그립은 진짜 생각나는 대로 접어야 돼요. 이게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어드레스는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드레스 했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이 간격이거든요. 오, 맞아요. 쓰드신 거 아니죠? 간격이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하면 제일 좋냐인 건데 간격도 이게 체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 멀어지고 내려있는 분들한테는 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일단 이 각도를 좀 찾아보면은 아이언 기준, 이거 지금 7번 아이언이란 말이죠.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여기가 토우고 여기가 킬이잖아요. 이 토우가 밑에서 동전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 를 잡으면은 이게 어지간해서 프로 각도가 나와요. 프로 각도라는 게 이건 프로 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 체각도는 여기 동전이 딱 두 개,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세워서 이게 땅이랑 일자도 아니구나. 아, 절대. 이 정도 토가 떠야 되는 거네요. 그게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바운스 변을 다 붙여야 되느냐, 너무 내려야 되느냐, 이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동전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립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 자세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 공간 보면은 한 주먹 두 개에서 한 개 반? 네. 한 개는 좀 가까워요. 아, 그렇죠. 한 개 반 정도? 이 정도를 어드레스를 잡아줘.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틸트가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오면은 이 공을 치려고 이렇게 대부분 오른쪽이 이렇게 좀 들려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하면 거의 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이 좀 내려가 있어야 돼요. 내려가 있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몸이 이렇게 감았다가 와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대로 대부분 찍더라고. 오랜만에 좀 내 몸을 감싸기 위해서 왼쪽을 좀 높게 만들고 오른쪽을 좀 아래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어드레스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백스윙 가는 순서. 백스윙은 거제도 오면은 이제 일자로 빼야 될까 아니면 뭐 힌지를 써야 될까 이거 돌려야 될까 이거 헷갈리는데 오랜만에 왔을 때는 이체를 내 몸이랑 일체를 만들어야 돼. 내 몸을 감싸는 만큼 체도 그냥 뒤로 보내준다 생각하면 돼. 편하게. 편하게.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냐면은 끝까지 내 몸 감싸면서 체를 보내주는 거죠.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네. 백스윙은 그렇게 단단히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나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야 될 거라 생각하세요? 오랜만에 치니까 네. 그냥 휘두르지 않을까요? 그치. 대부분 여기서 그냥 떨어뜨리거나 어디 치려고 뭐 릴리스 이런 거 병목 기억나잖아요. 네. 그럼 완전 개후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 몸을 이렇게 감쌌잖아요. 제가 와 하는 느낌으로 치라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레슨한테 와 하면서 치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몸을 오른쪽으로 감쌌고 오른쪽으로 백스윙 보내줬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이거를 다시 풀어준다 생각해야 돼. 오른쪽 왼쪽 푸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풀면서 체를 이렇게 놔버리는 거죠. 진짜 던지면 안 돼. 와샷에 이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것도 진짜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움츠게 힘이 됐잖아요. 이게 지면 될 거거든요. 지면 되면서 이렇게 몸을 점프 시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움츠를 시켰다가 풀어주는 거죠. 이해될까요? 힘을 모았다가 와! 하는, 오, 잠깐만. 이게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아, 또 나갔다, 이거. 이 말하면서 하기 좀 어려워요. 아, 이것도 있다. 골프를 칠 때는 절대 말하면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힘을 잡는 거 기억나세요? 네. 복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오래 하면은 숨이 호흡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호흡은 늘 잡고 오른쪽으로 힘을 모았다가 풀어주는 거죠. 히트프로가 와 하면서 철회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있다가 와 하면 아까 제가 진샷이 나오거든요. 이 마음속에서 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였다가 다 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와스럽다는 거지. 그냥 몸에서 이렇게 되는데 와만 한다고 잘 될 수 없어요. 결론은 꾸였다가 다 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뭉쳤다가 펴지고. 이야. 이게 와야 돼. 쉬네요. 근데 막 그렇게 막 힘을 막 줘서 친 건 아니니까. 근데 190부터 7번 아니야? 7번이죠. 오랜만에 왔을 때 이제 좀 순서를 빨리빨리 정하면 어드레스 이거 10원짜리 두 개 들어갈 정도 하고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만들고 백스윙 감싸고 왼쪽 몸을 풀어주면서 체를 놔주는 거죠. 그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공을 맞기 시작할 거예요. 공을 때려 나가면서 오른쪽 가고 왼쪽 가는 거는 다른 문제를 좀 잡아야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좀 1시간, 2시간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했을 때는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나이스 나거나 훅이 나면 이제 저를 찾아오면 되겠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